유부남이래. 마눌, 자? 왜? 170만 원 지금 당장 나한테 보내봐. 너 벌써 시간 새끼지. 깻잎 떼주기 가능 불가능. 안 되고 뭐가 안 되냐? 애초에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해. 그런 자리에 가서 떼주냐 마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안 해. 안 돼. 근데 혹시 모르지, 나중에 산주님 친구들이 이제 여자친구 생겨서 커플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. 아, 사람이 많으면 좀 괜찮은데 막단 둘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. 단체로 만나서 어디 무슨 뭐 등산 모임 같은데 막 10명, 20명 있는 데서 그런 건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기도 싫어.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미 에너지 소모고 짜증이 나. 맞아. 그냥 이런 데안 갔으면 좋겠고 애초에 이런 건덕지가 생길 만한 곳에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집에만 붙어 있으면 좋겠어. 나도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디 내가 모르는 곳에 모르는 모임 가서 그러고 있다는 거 자체가 그냥 싫어. What is he? 그 새끼 뭐야? Do you love him? 오늘 이 아빠는 딸을 수녀로 만들겠다고 하죠. 나는 근데 사위가 뭐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.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돈 버는 거는 뭐 나중에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A4 용지로 그 이력서 싹 봐가지고 술 담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뭐뭐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잖아.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싹다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한번 딱 보고 싶어. 레식 좋아해? 바로 강퇴. 레식을 했었거나 지금 하고 있다? 그럼 절대 내 사위가 될수 없어. 자기도 했었으면서? 안 돼, 안 돼. 내가 했기 때문에 더잘 알아. 레식하는 놈에 정상인 없어. 나 포함 정상인 없기 때문에. 부부끼리 같은 취미 하면 안 되는 일. 나고 퇴근해요. 대기실에서 자는 중이래. 차 계약금 환불 와이프 몰래 비상금으로 변환할 수 있냐? 자동차 갤러리. 이런 건 자기야 몰래 해야지. 마누라가 DC 하는데 DC에 글을 쓰면 어떡해. 아, 자동차 갤러리를 하는 마누라야? 근데 나는 부부가 같은 취미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하자고 자꾸 하는데 자기가 저는 운동하면 좋겠어요. 저는 운동하고 싶어요.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건 근데 하다 보면 싸워. 그런 약간 경쟁이 있는 것들은 싸운다고. 싸워. 이혼까지 해. 내가 봤어. 그 배드민턴 구장 가잖아? 거기 가면은 뭐 거기가 그냥 그 사람과 전쟁이야. 거기가 그냥. 아니, 그 한편으로 남녀 복식을 많이 하게 될거 아니야, 부부 같은 경우에는. 그렇지. 근데 아, 왜 거기서 그렇게 해? 막 이렇게 이제 좀 타박하게 되나? 그러면서 싸우나? 그런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, 아, 저 와이프는 저렇게 잘 받아주는데 왜넌 그렇게밖에 못해? 막 이런 그렇게 거야? 되는 거지. 그렇게 되는 와, 거지. 그리고 거기는 실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실력 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, 아무리 우리 와이프가 이쁘고 몸매 좋고 뭐 해도, 거기서는 실력이 최고야.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, 사람이. 아, 우리 와이프 잠깐 저기 쉬라고 하고, 잘 치는 우리 김씨 데리고 와서 같이 듀오 하고 싶다, 이렇게.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, 나 이제, 벌써 상처 받았어. 그러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. 그냥 운동하기 싫다고 해요. 아니, 운동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, 내가 배드민턴을 내가 쳤잖아.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, 아, 그건 너무했다. 아니, 그 진짜 취미로 하는 건데 막 승부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희 와이프 좀 빠지고요. 저기 김 여사님 좀 들어와 보세요. 이러는 거 아니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지구 어딘가에서. 그래서 실제로, 아니, 내가 많이 봤어요. 아, 내가 변호사로 봤는데. 아,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당연히 안 되니까 어렵다고, 근데 그게. 그냥 운동하고 가볍게 갔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죠. 아, 그러면 사먹으면 너무 스위치로 비싸가지고. 사이버 배드민턴 컴까지 어떠신가요?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게임을 엄청 못해가지고. 난또 져주기 싫어해서 같이 게임하면 내가 항상 이겨. 아, 그 산수님이 그렇잖아요. 좀 자기가 저보다 잘하는 건 기정사실이고,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은 좀 져주면서 제 길을 좀 살려주고, 게임 재밌네. 게임이라는 게 이겨야 재밌는 거잖아요. 절대 안 져줘요. 단한 번도. 그러면서 저한테 게임 같이 하세요. 져주는 거 아니야. 져주는 거 아니야. 최선을 다해야 돼. 오히려
이게 스포츠맨십이야. 김연아가 아 쟤는 좀 못하니까 좀 봐주자 그런 게 어딨어. 항상 경기에 임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. 그러니까 선수님이랑 게임하기가 싫지. 난 최선을 다해서 접해는 거지. 딴뚜니 형 근데 왜 두 분이 서로 겨루는 거야? 그냥 복식으로 AI 상대하면 안 돼? 아 그러니까 마리오 원더 하자고 했는데 또 재미없다 그러고. 아 그런 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유치하단 말이야. 아니 게임도 못하는 양반이 그런 게임 유치하다 그러고. 아니 스펠렁키랑 마리오가 유치한데 거기 안에 들어간 메커니즘이 얼마나 그 딥한 줄 아세요? 그런 이지투런 하드투 마스터예요 그런 게임. 그러니까 샐러드님은 선주님을 이기고 싶으시다는 거죠? 어 그럼요. 맞아 맞아. 게임을 진짜 개못하면서 또 승부욕은 군대 강해가지고 뭐 같이 뭐 하기가 힘들어. 어? 내 입장을 생각해봐 내 입장을. 게임을 못하면서 또 이기고 싶어해. 맞네. 우리 와이프가 음식이가 막혀. 아니 그 파니어 예약돼 있다 하지 않았어?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. 언니 어 그래요. 갔다 올게. 지금 갔다 올게. 근데 살겠네. 왜 이렇게 키웠어? 내가 길을 못 가. 얼마나 힘들어. 솔직히 화가 나도 센 것 같아. 아 요나가 뭐야? 불 껐는데? 어? 주무셔서 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네. 그런가요? 오늘 못 들어갔어. 아 못 써보고 보내는 거야? 저는 부산에 먼저 와이프를 사랑해요. 나도 와이프 사랑하지. 어쩔 때 보면 그런 것들 같아요. 야옹 저 영웅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옥타곤 들어가면 사라다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. 게임보다 현실이에요. 옥타곤? 옥타곤이 UFC지? 어. 아 근데 체급 차이가 있잖아. 너무 나서 체급 차이가. 체급은 여기는 손가락 하나도 꺾기 힘들 거예요 저는. 그래서 일부러 드러냈잖아. 내가 이길 수 있는 여자고. 아무튼 아까 그 영상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허벅지 까고 그러지 않습니다. 그치, 네. 그건 제가 알아요, 믿어요. 네네. 네. 아니 근데 방송에서는 좀 깐다. 근데 아 맞아, 그러네. 그러네 여기서 다 하네. 근데 그것도 허벅지도 아닌 게 옆에 있어도 얘기하니까. 난 솔직하잖아. 옆에 있어도 할 말 다 하고 없어도 할 말 하니까 뭐. 괜찮아, 절대 화 안 낼 게 약속. 그냥 화내. 그냥 화내. 내가 자꾸 화낼 테니까 말해봐.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화가 별로 없는데 왜 없냐? 좀 그냥 좀 낙관적으로 살아서 그런 것 같아. 근데 이제 막 수건도 대충 치우고 그냥 막 돼지처럼 사는데 여기는 되게 깔끔하게 사니까 여기가 화를 내지 나. 그쵸, 그니까. 화 내는 상황이 제가 만드느냐 산주님이 만드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. 그건 인정. 그건 인정. 지금 협박당하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. 하루 종일 한다. 아 근데 그 당연히 내 남편이 해야 될 일을 했고 또 그 여자 입장에서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의 표현을 그러니까 애교가 많은 사람이면은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. 그러니까 저 근데 이제 지금 저기서는 남편이 마지막에 여자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보잖아. 아 그런 디테일. 그렇구나. 아니 고맙다고 하니까. 그렇고 쿨하게 딱 놓고 가야지 그 다음에는. 근데 촥 이렇게 보잖아. 결혼이 얼마나 빡센 거냐면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어.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과 40초가 넘는 남아공 사막에서의 강제 노동도 견뎌냈어. 그 지옥 같은 27년간을 참아내고 감옥에서 나와 부인하고 6개월 지내고 이혼했대. 안 맞는 거죠, 그러니까. 맞아요.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. 나는 그리고 또 그 서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결혼이
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. 맞아 맞아. 가치관 같은 것들이 비슷해야 돼요. 어. 그래야 그 사소한 것들에서 안 부딪혀요. 너무 취미가 많고 자기 할 게 많아서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맞아. 조금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. 내 시간이 없어지고 우리 시간이기 때문에 나도 맞아요. 그게 사실 힘들었어요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랑 많이 싸웠어요. 나는 게임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해야지 아 이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이면은 사실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찢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거거든. 내가 옛날 레식할 땐 그렇게 하루 종일 게임만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. 결혼 초기 생각이 나네요. 지금은 게임을 많이 안 하잖아. 가끔씩은 또 하긴 해. 갑자기 몰아서 담배 피우는 것처럼 갑자기 삘 갑자기 확 꽂히면은 막 스펠런키 하루에 막 7시간 막 하고 그럴. 근데 또 선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말리지 않잖아. 그냥 하라고 그냥 두잖아. 나는. 근데 하라고 두는 게 더 나중에 죄책감이 심해. 그래서 게임을 이제 오지게 했어.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내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. 내 컨디션에. 나도 막 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내가 자신을 못 참고 막 하는 거야. 막 무슨 저기 중독자 마냥. 차라리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. 그럴 때는. 그래서 It's your fault. 내가 게임 8시간 한 건 It's your fault. 뭐야? 말려도 내 잘못? 하라고 해도 내 잘못이야? 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든다고. 해놓고 다 해놓으면은 오히려 허무해. 게임 8시간, 막 7시간 그렇게 열심히 다 해놓고 어떤 게임을 깨버렸어, 한 번에. 내가 이번에 산나비를 그렇게 했거든. 재밌어가지고 하루 만에 게임을 깨버렸는데 그때 한 6시인가까지 했어, 새벽 6시까지. 그래, 맞아. 10시에 시작해서 8시간 만에 깼으니까.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힘들고 힘들기도 하고 허무한 거야, 깨고 나면. 총각일 때는 막 싱글 게임 막 3일 연속 안 자고 앉아 있어. 밥도 안 먹고.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의 2박 3일 동안 한 게임 엔딩 볼 때까지 했어. 세상에. 젊었을 때. 지금은 그렇게 하라도 해도 못하겠는데 그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저 뭐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물만 마시면서 계속 그런 거. 산주님 리즈 시절은 게임 때문에 몸매가 좋았던 거야? 아 그건 아니고. 아니에요. 오히려 게임하면서 몸이 망가진 거죠. 네. 레식하면서 망가졌어. 레식 it's your fault. It's your 레식 fault. 레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나 레시 때문에 그랬어 진짜. 알지 내가 알지. 진짜 너무 스트레스 왔어. 지금 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레식하면서 진짜 이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한번 왔었어 그때 레식하다가. 진짜? 막 배에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을 막 가서 막 괜히 힘쓰고 있는 거야. 남편이 60일 아가 집에 혼자 두고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다 왔어. 이게 말이 돼? 난 조리원 이후 처음으로 친정에 하루 간 상황이었고 남편 믿고 애기 두고 타임라인별로 할 거 적어두고 왔어. 집에 베이비캠 설치했는데 애기를 홀로 두고 거의 20분 없어서 물어봤더니 편의점 맥주 사러 갔다 왔대. 미친 거 아니야? 순간적으로 진지하게 이혼해야 되나 생각했어. 근데 애기가 만약에 이제 자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잠들어서 최소 뭐 애기들 한 번 자면은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은 자니까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럴 수도 있지 할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애기가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갔다 오는 거면 조금 그렇긴 하네. 미국에서는 아기 홀로 두는 것 자체가 법률잖아요.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,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. 맞아. 원래 사실은 하면 안 돼. 사실은 그냥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요. 그러네. 지금 데리고 나갔으면 됐네. 그러니까 왜 안 데리고 나갔대?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것도 이거 열받는 그냥 자기가 귀찮아서 그냥 두고 간 거야. 그러네. 어떻게 보면. 그러네. 그냥 들고 갔으면 된단 말이야. 근데 저도 사실 육아 처음 할 때 제가 귀찮아서 몇 번도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랑 많이 싸웠죠. 지금은 제가 잘 해요. 근데 처음엔 많이 혼났어. 나도 저 남편처럼 막 두고 간 건 아닌데 잘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. 내가 이런 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대신 사과를 하시거나 우리 산주님을 떠날까 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근데 그런 거면 싸우는 게 아니라 형이 혼나야 하는 거 아니야? 그쵸?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? 근데 이분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굉장히 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.
자기가 뭐 다 지고 사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일단 딴뚜녕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아니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마세요.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네.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. 참. 뭐예요? 빨리 백고르는 방송으로 바꿔요.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. 얘는 노는 게. 이거 자고 있는데 씩 웃는 게 있거든요. 혼자서 저렇게 누워 있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미소를 지을까? 오늘 휴지놀이 개쩔었다. 맞아요.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완전 악동이죠. 완전 개구쟁이야. 아, 시윤이 첫 걸음마요. 아, 저희 둘 다 완전 감동이었어요, 진짜. 신기해, 그냥. 어, 신기해. 정말. 막 이. 뭐랄까,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인 것 같아. 갑자기 한순간에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. 아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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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어.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만지는 거 봐. 코미도 근데 위협만 하는 거지 막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히려 핥아줘. 하지 말라고 그냥 의사 표현만 하는 거지. 감사합니다. 자 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